네, 방송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지난밤에 밤을 새고 낮에 전시회를 갔어요. 밤을 새고 낮에 전시회를 가가지고, 그, 지난밤에 일단 집에 빨리 오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난밤에 못했어요. 원래 지난밤이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테이너 김소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 잠깐 하면서 시작을 했던 대로 6월 모의평가 당일에 제가 낮에 예술의 전당에 그 전시회 그 개막전 그 VIP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 나름 VIP예요. 네, 그 전시회 주최하는 그 대표님이 저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 갔다 오느라 그리고 이제 저녁에 제가 다른 스케줄이 또 있어서 그래서 어제 이 문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막 인쇄해놓고 이제 막 봤거든요. 이제 막 봤는데 일단은 뭐이 이번 시험 문제들은 그2020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그러니까 2020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시험이에요. 2020학년도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2020년에 보는 시험이 아니고요. 2020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수능은 항상 1년 앞당겨서 숫자를 재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원에서 6월하고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를 해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모의평가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보통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때는 1학년과 2학년은 한 3번이었어요. 6월에 한번 받고, 9월에 한번 받고, 11월에 한번 봤어요. 보통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는데, 그, 제가 고3일 때부터 1학년하고 2학년도 3월에 한 번씩 보는 게 추가가 됐어요. 왜 3월에 보는 게 추가가 됐냐면요. 그, 3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하는 거는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굳이 3월에 한번더 하는 이유는, 이제, 3월에 시험 보는 수준은, 전 학년 때 얼만큼 다 배우고 올라왔느냐, 그거를 측정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학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그 1학년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요, 중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전범이에요. 그때 시험 보는 건 중학교 전범이. 그 원래 중3도 학업 성취도 평가를 영역을 5개를 다 보거든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그리고 영어 영역, 그다음에 사회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 다 봐요. 5개를 다 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들의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에 보는 거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시험을 다 봐요. 다만, 그, 고1 3월 학력평가도 명백히 한국사 영역은 있어요. 명백히 한국사 영역은 있고, 그래서 4교시가 영역이 총 3개가 되죠. 한국사 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직업탐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직업 탐구는 1학년 때는 없는데,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는, 일단은, 학력평가가, 1, 2학년이 총 4번이 있고, 그리고 3학년들은 평가원 모의평가가 2번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 학력평가가 3월, 4월, 7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총 4번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 중에 2번은 서울교육청에서 내고요.
한 번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이게 그 수도권은 인천에서 내는 게 확실하거든요. 수도권은 인천교육청에서 내는 게 확실한데 가끔 다른 지역 교육청의 항의 평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교육청이 내는 거는 보통 전국연합이고요. 그리고 뭐 경기도나 인천이나 뭐 이런 데서 내는 경우는 아마 특정 지역에서만 연합으로 보고 아마 그날에는 그 다른 지역에서 나눠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가끔씩 달라요. 근데 보통은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보통 수도권에서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이제 저는 그 일일이 그 학력평가를 다 해드릴 순 없고 저는 이제 수능 문제하고 모의평가 만 이렇게 모아서 해드리는 걸로 할 거예요.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오프닝이 좀 길어졌죠. 그래서 그 보통 한국사 영역은요, 1학년 때 한국사 과목을 기본적으로 배우게끔 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가끔 그막 2학년 때 시키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시키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이 한국사 과목은 6차 교육 과정 때까지는 3년 풀 과정이었어요. 국사라고 해가지고 상권 학원 해가지고 3년 풀 과정이었고, 윤리도 3년 풀 과정이었어요. 윤리도 3년 풀 과정이었고, 그런 그 공통적인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게 좀 이제 바뀌었죠. 자, 그런데요. 일단은 이제 1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유물의 사진들, 역시 단골적으로 나오는 서울 암사동의 유적이에요. 암사동은 가봤어요. 암사동은 나도 가봤고, 그 움집터가 확인이 됐고, 뭐 갈돌, 갈판, 그리고 뭐 토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가운데 가는 신석기 시대 대표적 유물이다. 이번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정착 생활을 했으면 알겠다. 자, 근데 솔직히 4번 때 현장 체험 간 사람 별로 없죠. 나는 갔어요. 나는 뭐 대회 나가려고 좀뭐 대회 나가려고 그 대회 나가려고 그런 이게 현장 체험을 간 적이 있었는데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토기는 당연히 1번이죠. 그 3번 이거는 비파형 동검인데요. 그 3번은 비파형 동검이고 그 2번은 지금 이게 그 평가원 모의평가 문제지는요. 한능검하고는 달라요. 한능검은 컬러인데 이 평가원에서 내는 수능 문제지는 흑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사진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는 정확히 뭔가를 판별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어요. 흑백 사진에 익숙해져야 돼요. 한능검은 컬러인데 수능 문제는 흑백이에요. 제가 이거 원본 보니까 흑백으로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컬러 레이저 프린터에서 이거 컬러를 인쇄했어요. 분명 이거 컬러 버전인데 이거 컬러예요? 컬러인데 컬러로 인쇄를 했는데 어차피 문제는 다 흑백이에요. 아마 시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시험지도 다 흑백으로 나와요. 컬러 인쇄 옵션 괜히 했어요. 자, 2번. 이 문서에 대한 설명. 일본 도다이사 쇼쇼인에서 발견됐어요. 오소경 중에 하나인 성원경. 자, 오소경 나왔어요. 남북국 시대의 통일신라죠? 그래서 성원경 부근 4개 마을의 인구수, 토지 종류와 면적, 꽁나무와 잣나무수, 소와 마를수 등을 3년마다 정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왜이 문서가 일본에서 발견이 됐을까? 일본하고 교류가 있었단 얘기죠. 일본하고 교류가 있었단 얘기고, 일단은, 자,
오소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시대는 한정돼 있어요. 오소경이 마련된 것은 신라 신문왕 시대예요. 고로 신라 역사에 서기 700년대, 서기 8세기하고 서기 9세기 한 200년 정도 시대에 반영이 된 얘기예요. 그 900년 이후에는 이제 오소경이 의미가 없어지죠. 이제 후삼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대에 맞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자, 2번 문제는 그래서 오소경, 구조 오소경 시대가 어느 시대에 있었던 행정 체제인 것만 알면 3점짜리 문제치고는 쉬운 거예요. 이거 문제 배점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는 2점짜리거든요. 3점 치고는 쉬워요. 이번 문제는 3점 치고는 쉬웠고. 자, 3번 갈게요.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가, 백제의 근초고왕과 태자가 이끄는 정예군 3만. 여기서 태자는 근구수죠. 부여 근구수예요. 그 근구수왕. 그래서 그 정예군 3만 명이 평양성에서 고구려와 충돌했고 고구원왕이 전사를 했어요. 그리고 백제 개백이 결사대 5천을 이끌고 황산벌에서 김유신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을 맞았었다. 하지만 막지 못하고 결국 백제는 멸망했다. 자, 이때 이제 신라의 군대는 5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어요. 어떻게 이겨? 5천 명으로 솔직히 5만 명못 이겨요.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해봐서 알잖아. 물량이 갑이죠. 아, 물론 가끔 물량이 조금 많으면 업그레이드 안 하면 묻혀요. 물량이 최고예요, 스타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평양성 전투가 서기 4세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4세기 5호 16국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개백의 항전은 서기 660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들,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한 건 690년 이후에요. 거의 696년, 698년 한 그쯤에 나와요. 발해 건국은. 그리고 실무 28조 건의는 저기 900년대 후반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성왕이 천도를 했다. 일단은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3번을 딱 찍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거를 봐야 돼요. 정답이 중복일 수도 있어요.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다. 이거는 기원전 190년대예요. 그리고 최무선이 화포를 제작해서 왜구를 물리쳤다. 이거는 서기 1300년대 일이에요. 1300년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거 시대에 보는 문제가 은근히 배점이 높네요. 이 시대 판별 문제가 은근히 배점이 높아요. 사실 시대 이 사건이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를 판별하는 게 사실 역사 문제를 푸는 데 제일 기본적인 이 이해력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기본적으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점을 많이 매긴 게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차피 한국사 영역은요, 자격고사예요.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이 수능 전체에 불합격이 나와요. 한국사 영역을 응시를 해야 기본적으로 이 수능에 응시한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사 영역은 그 절대평가라서 45점 이상이면 1등급이에요. 50점 만점이고요. 45점 이상이 1등급이고, 영어 영역하고, 이, 한국사 영역 두 개의 영역이 절대평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냥 절대평가화 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래 상대평가일 때는 상위 4%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잖아요. 초과하더라도 동점자까지는 상위 등급이에요. 자, 1등급이고요.
45점 이상 1등급, 40점 이상이 2등급이에요. 그리고 35점 이상이 3등급. 보통 수도권 커트라인이 3등급이에요. 수도권이 3등급이 아니다. 서울 하위권 대학 커트라인이 3등급이고 수도권의 한 엔간한 곳 커트라인이 4등급이에요. 수도권은. 그리고 수도권에 그냥 이름은 안 들어봤는데 수도권이라도 가려면 5등급은 나와야 돼요. 한 수도권의 한 절반이죠. 그리고 사실 지방 국립대 가려면 3등급 나와야 돼요. 네. 국립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4번 그 관리나 직역 담당자에게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 그리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전지하고 시지 나왔어요. 전시과예요. 이 전시과 제도는 고려 경종시대 때 시작이 돼가지고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그 관리들의 그런 그 급여 제도였어요. 이 전시과는 고려 경종 때부터 시작을 했고 고려 창왕 때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 공양왕 시대 때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과전법으로 정리가 돼요. 근데 이 과전법은 고려 공양왕 때 시작을 했지만 조선시대 때의 관리들의 급여제도예요. 과전법은. 그래서 전시과 고려시대의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 고려시대 것만 찾으면 돼요. 별기군. 별기군은 조선 말기죠. 2군 6위. 훈련도감. 훈련도감은 일단은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때 훈련도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훈련원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이 훈련원이라는 관청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는 그래서 그 장충체육관부터 종로 5가까지의 그 도로 이름을 훈련원이라고 했어요. 그 을지로 5가인가? 그쯤에 훈련원이 있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동호대교부터 종로 5가까지를 일제히 그냥 동호로라고 이름을 붙여요. 종로 5가부터는 대학로예요. 자, 그런데 그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 그래서 전시과 구서당 10정 조금 어려운 용어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광복군. 광복군은 1940년대죠. 그래서 4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에요. 2군 6위. 2군 6위라고 하네요. 근데 2군 6위의 그 군사 제도가 언제 시대인지는 솔직히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고려시대 중에서 언제쯤인지는 제가 지금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에 대한 이야기네요. 역시 보수적이다 보니까 친원적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은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현대사에 그 약간 그런 정당의 컬러 약간 그런 쪽을 빗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한국 현대사의 정치예요. 제가 역사 파트 한국사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현대사의 정치 부분이에요. 한국 현대사의 정치를 얘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야 되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걸 얘기해야 돼요. 정치 얘기하면 사람 인맥이 반토막 나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원 개혁 정책에 반발하는 세력이었고 그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농장을 확대했어요. 그냥 권력 오브 권력이에요. 권문세족은 권력 오브 권력이었어. 관종이었어. 화백회의는 신라시대 그
신라 시대의 진골 그 신라 성골들 진골들이 여는 그런 화백회의가 있었죠.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회의를 하는 사실상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회의죠. 의견을 그러니까 약 의외로 이게 민주적이지 못해요, 화백회의가. 그러니까 둘중 하나거든. 의견을 자기 쪽으로 오게 그 설득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뭐 그렇다는 거예요. 6번. 밑주친 왕이 실시한 정책인데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죠. 조카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그래서 김종서 등의 재상들이 실질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세력을 키웠으며 한명회 등을 시켜서 이를 제거했다. 세조의 2인자였죠, 한명회. 그리고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 왕권 강화에 노력했으며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는데 완성은 예종이었어요. 반포는 성종이고 동의보감 편찬은 광해군 시대예요. 그리고 훈민정음 물론 동의보감도 제작은 선조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선조는 동의보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50대 후반에 죽어요. 훈민정음 창제 세종이 주관하고 실무는 집현전. 네. 3번. 수원에 화성을 건설한 거는 정조고요. 호패법을 시행한 거 태종. 그리고 육조 직계제를 원래는 태종이 먼저 했었는데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좀 엔간한 선의 업무는 의정부 재상선에서 끝내라. 응? 그 재상들은 일을 처리하고 보고해라. 약간 그 정도 선에서 끝냈어요. 세종은 본인이 학문 연구에 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랬다가 그 재위 말년에는 그 이제 세자한테 정치 실무를 좀 시켰어요. 정치 실무를 좀 시켰어요, 세자한테. 그리고 그래서 세조 때 육조 직계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좀 왕권을 좀 세게 하고 싶었던 왕들은 육조 직계제를 했다 보시면 돼요. 재상들의 권력을 약화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보통 조선시대에 그 재상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정일품 재상 자리에 올라가려면요. 아무리 빨라도 50대예요. 40대에 올라가기도 힘든 자리야. 그러니까 보통 조선시대 관직이 나가는 거는요, 한 보통 20대 후반에 많이 나가요. 20대 후반에 많이 관직에 들어가고 30대의 정상품에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40대의 상품에 올라가요. 잘 올라가는 사람들이. 정삼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자리 중한 자리가 도승지예요. 도승지 영감. 도승지는 굉장히 삼품에서 중요한 자리거든. 그리고 보통 도승지를 거치면 그 도승지 이후에 중요 요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뭐냐? 승정원에 딸린 그 승정원에 딸려 있는 그런 뭐 도승지, 부승지 이런 그러니까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등이 있어요. 그 승정원의 승지들이 정삼품이거든요. 정삼품인데 그 정삼품은 그쵸? 정삼품은 뭐 일단은 그 등용문이에요. 그 재상으로 가려면 일단 거쳐야 되는 자리 중에 하나야. 도승지, 그 다음에 이제 6조의 판서들이 정이품이에요. 정이품 관등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일품. 정일품은 거의 삼정승
이외에 다른 관직이 정일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른 거는 이제 자귀가 있거든요. 뭐,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군, 이런 자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대부 해가지고, 보통 그 대부라는 그 자리가 있어요. 대부라고 부르는 그 자기들이 있는데, 가선대부가 종이품, 정헌대부가 정이품, 그리고 숭록대부가 종일품이고, 보국숭록대부가 정일품이에요. 그래서 선조가 이 허준한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원래 보국숭록대부를 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헌부에서 사간원에서 그러니까 대관들이죠. 대관들이 선조한테 전하 의관에게 대부는 부당한 아이다. 거두어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취소가 돼요. 그래서였는지 나중에 허준이 죽은 다음에 허준이 죽을 때 이제 광해군이 거의 국장급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보국숭록대부 자리를 다시 추증을 해줘요. 죽은 뒤에서야. 왜냐면 광해군도 그런 허준의 공로를 알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뭐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의정부 서사자하고 육조 직계제 얘기하다가 옆으로 좀 샜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 많으면 네 TMI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2배속 재생을 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PC로 볼 때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10초씩 스킵할 수 있고 뭐 폰으로는 오른쪽 화면에 더블 탭을 하면 더블 탭을 하면 뭐냐 10초 스킵이 되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자, 7번 문제 갈게요. 경원 계시, 중강 계시, 후시. 자, 시장들이 나왔죠. 왜 의주하고 경원이 나왔냐? 여기 중국의 국경지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예부에서 자문을 보내서 중강 계시에 자국의 상인들을 참가시켜 조선의 상인들과 무역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이 됐는데요. 7번에서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만상하고 송상이 활동했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송상이 개성 송도. 개성을 송도라고도 불렀거든요. 왜 송도라고 불렸었냐면 개성이 이제 개경이라고도 불렀어요. 고려 시대에는 개경이라고도 불렀지만 송도라는 명칭이 또 있었어요. 왜 송도였냐? 개성의 옛날 명칭이 송악이었어요. 왜 송악이었냐? 송악산이 있었거든. 그래서 송악산에 있는 수도다 해가지고 그래서 송도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송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송악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송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반도에서 송악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개성 안에 송악산이 있는 거고, 개성의 송악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충청남도의 송악이라는 지명이 또 있어요. 아마 예산? 아마 예산 쪽에 있거예요. 삽교천 건너서 송악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해대교 건너자마자 있는 지명이거든요. 송악나루목 걸려있는데, 근데 서해대교 막 들어가서 서해안에서 막힐 것 같으면요. 그래서 우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학나들목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소학나들목 그 전나들목에서 나가면 어차피 소학나들목에서 나와서 만나는 그 국도를 만나요. 그 길로 가는 게 좀더 거리가 짧아져요. 그래서 보통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뭐냐 수도권으로 진입해가지고 뭐 평택에서 그 17번 고속도로를 타고 뭐 가거나 평택에서 17번 고속도로를 탈 수 있죠. 오성나들목에서. 그리고 그 살산부 국도 만나면 그리고 아니면 그 안성으로 가가지고 경부고속도로 뭐 그렇게 탈 수 있는 뭐 송악이라는 지명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서해대교 건너서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평택 분기점에서 어차피 안산 서울 방향 서울 안산 방향하고 그 인천 방향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최초의 철도가 개통된 시기. 노량진과 제물포로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네, 처음에는 노량진까지만 개통됐어요. 제물포역에서. 동인천역도 그때는 개통이 안 됐어요. 지금은 동인천역에서 급행열차 타고 다음 정류소가 다음 역이 제물포역이죠. 그래서 그 제물포역 그 그때는 이제 바다가 많이 그 매각이 안 됐으니 그 매립이 안 됐으니까 그 지금 그 인천 서쪽 지역들은요 다 바다 매운 자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철도가 개통된 지 올해로 뭐 몇 년이 됐다? 1989년에 경인선 최초 개통을 했죠. 그래서 이때는 한강철교는 이때는 아직 안 만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노량진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용산역으로 연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성역이 생긴 거예요. 서울역이. 그래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뭐냐 제국주의 열강 이권 침탈과 철도 철도 개통에 따른 생활의 변화 일본의 철도 부설 의도와 과정 그래서 일단은 시대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3번 다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노량진까지만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량진역 가면요 그 노량진역 가면요 그 옛날에 썼던 플랫폼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 썼던 플랫폼이 있고요. 그 노량진역은 그 승차하는 길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인천이나 천안 방향 급행 타는 정류소는 그냥 1층에서 그 앞에 보이는 그 통로로 바로 들어가서 찍고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출구들은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죠. 요즘은 그 9호선 환승 통로 연결돼서 지하로도 갈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9번 해전 한산도 부근에서 벌어졌다. 한산대첩이죠. 그래서 이순신 함대가 진지 불리한 척 뒤로 물러나자. 근데 사실 이순신 함대가 얘 불리한 척을 한 이유가 있죠. 함대가 워낙에 많고 판옥선이 커서 조선의 주력인 판옥선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그만 배들만 좀 몇 척 그 뒤로 보내가지고 적들을 유인을 한 거죠. 어그로를 끈 거지. 그랬더니 판옥선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넓은 바다에서 하객진을 펴게 되죠. 그래서 이 하객진 전법으로 그큰 화살과 불화살을 마구 쏘아서 수십 척을 부수거나 불태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 한산대첩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을 물리친 건 그 다음에 겨울이에요. 행주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3만 명의 군대를 불과 수천의 군대를 이겼어요. 그리고 고경명, 조헌 등의 항전이 있었죠. 기억과 니은이죠? 정답 1번. 자, 강감찬의 군대 격파는 11세기 거란과의 전쟁에서 있었고요.
근데 이 귀주대첩은요, 사실 전술상에 뭔가 뛰어난 건 없어요. 전술상으로 뛰어난 건 없어요. 왜냐면 그때 거란의 군대는 원래 소배합이 1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개경 근처까지 왔다가 그 패하면서 패주하는 길에 귀주대첩에서 왕창 깨진 거고, 그래서 압록강을 겨우 수천 명만 건너서 살아남은 병력이 수천 명밖에 없었어요. 10만 명 중에. 근데 그 귀주대첩이 그럴 수 있었던 배경은요, 그때 강감찬이 총 지휘한 병력은 2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강감찬이 그 귀주에서 직접 지휘한 병력 이외에도 고려 현종이 이 소배합의 침입에 대비해서 키워놨던 병력이 20만이에요. 거란과의 전쟁에 쓸 병력이 20만이었던 거야. 생각해봐요. 20만, 아무리 물론 그 병력이 좀 줄었다고 해도 전체 규모가 10만 대 20만이에요. 20만이 이기거든. 더군다나 공격이 아니고 자국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방어군이에요. 그러면 이기지. 리엘, 병자호란이죠? 자, 10번 갈게요. 자, 10번은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흉년 때마다 공명첩을 발매하여 진율해 볼 텐데. 그래서 공명첩 가격이 매우 낮아서 아무리 신분자라도 문반 가선대부 무반 절충 장군의 품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선대부 얘기 나왔죠? 가선대부 종이품이에요?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 신분이 상승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양반들을 함부로 매수하니 명분이 무너진다. 정조실록. 그다음 상원 과방의 기록. 중인과 서월의 벼슬길에 막혀 원통하고 답답하면 품은 지 이미 몇백 년이 됐다. 근래 서월은 조정의 은혜를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용되고 있는데 우리 중인만은 함께 은혜를 입지 못하니 어찌 큰 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애매한 위치죠. 그래서 10번 정답 2번 조선 후기 신분제가 어떻게 변했나? 돈만 많으면 양반 자리를 그돈 주고 살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반의 그 허세를 풍자한 거 있죠? 양반의 허세를 풍자한 소설 연암 박지원이 쓴 양반전. 나중에 내가 한번 그 고전 소설을 한번 그 읽어주는 컨텐츠를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예전에 나 그거 책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 구운몽 한글 소설 있었거든요. 고전 소설.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여기 안 남았나? 안 남아있으면 진작.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그 소설 전문을 한글 버전으로 그 소설 전문을 나중에 제가 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한번 아프리카 TV에서는 약간 좀안 어울릴 것 같고 녹화해서 그 이거는 유튜브 최초 공개 컨텐츠로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실시간 채팅보다는 유튜브 최초 공개로 해가지고 그 제가 그 고전 소설을 한 편을 완독을 하는 동안, 그래서 중간에 어떤 스토리 부분이 나오면, 중간에 어떤 그런 스토리 부분이 나오면, 아마 좀 채팅을, 그 부분에서 채팅을 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귀인 조씨요? 어느, 근데 조씨가 한두 명이어야죠. 응?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왕들이 후궁이 기본적으로 몇 명씩 깔고 가는데, 조씨가 한두 명이겠어요? 괜히 그 이상한 걸로 저 엿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 11번 갈게요. 그 석영천도운동. 답을 얘기해버렸네. 가해에 들어갈 사건인데 묘청 등이 주도를 했죠. 풍수지리설 이때 어그로 용으로 이용을 했었죠. 묘청이 어그로를 끌었죠. 인종한테.
그리고 황제 칭호와 독자적 연호 사용을 주장을 했고,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줬는데, 결국 진압은 문벌 귀족이 했어요. 삼국사기를 쓰게 되는 김부식이 이때 묘청에 난을, 그러니까 석영천도 운동에 실패하고 나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김부식은 나중에 문화시중까지 올라가요. 자,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묘청의 난이라고 불렀었는데, 석영천도 운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던 인물이 단재예요. 신채호. 뭐 그렇다고 해. 아, 강씨 독치사를 동참하고 뭐. 그거 막 혹시 그거 아닌가? 인조식이면 드라마 딱 배경 있죠?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꽃들의 전쟁인가? 그 JTBC에서 한때 했던 그 드라마 있어요. 그 김현주 씨가 악역으로 나왔던 그 이덕화 씨가 인조였죠. 심화탐구 사료요? 그거는 라떼학원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그거 심화탐구 여부는 그 등재 여부는 별개로 할게요. 교육 과정에서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어요. 네, 12번. 윤봉길의 의거를 기리기 위해 상하이 루신공원에 세워진 기념관. 자, 이 기념관, 이 문제되는 흑백 사진인데, 내가 4월에 여기 갔다 왔죠. 4월에 여기 갔다 왔어요. 제 유튜브 동영상 보면, 루신공원, 쌩쌩하게 60프레임으로 찍은 원본이 있어요. 다만, 자, 윤봉길은, 김구가 의열투쟁 위해 독립운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직한 단체의 단원이었다. 한인회 국단이었죠. 자, 그 뒤에 있었던 이거는 실제로 업적이니까 넘기고요. 그래서, 한인회 국단에 대한 탐구활동, 이봉창 조사하면 되죠. 자, 근데요, 제가 여기서 좀 부연 설명을 할게 있다면요. 여기 요 루신공원에 세워진 기념관 정확한 스팟 있죠? 이 스팟이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그 스팟은 아니에요. 정확한 위치가 아니에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루신공원 가면요, 그 옆에 홍커우 축구장이 있거든요. 홍커우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중국의 지하철역도 홍커우 축구장역이에요. 그래서 그 축구 경기장 바로 옆에 잔디가 깔려있는 굉장히 넓은 광장이 하나 있는데 일반인들이 거기를 발을 밟지 못하게 펜스를 쳐놨어요. 현재 가장 정확한 의거 스팟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거기에요. 그거는 제가 루신공원 현장에 제가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거기 갔다가 바로 그 임시정부 청사 현장을 갔다 왔죠. 그 루신공원에서 있었던 의거 때문에 임시정부 청사가 그 상하이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그 청사를 해서 그 청사를 이제 내려놓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천도를 했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청사를 옮겼죠, 계속해서. 자,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양기탁과 영국인 베델이 함께 만든 신문, 대한매일신보였어요. 반일 논조의 기사를 실었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언론에 실었던 그 언론이죠. 정답 4번이에요. 물론 국채보상운동, 돈을 꽤 모으기는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19 혁명. 자, 과정 한번 볼까요?
자, 과정이 한 다섯 개인가 나와 있어요. 부정선거 규탄 시위 발생, 김주열 시신 발견 후 전국으로 시위 확대, 경찰 발포로 사상자 다수 발생, 학생, 교수, 시민 참여로 시위 격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허정 과도 정부 수립, 내각 책임제 개헌. 자, 결과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정답이 2번이죠. 이승만 하야. 왜냐면 결과에 이승만이 하야했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과정에 나와야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하고 넘어가자면, 이승만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씨의 차이가 있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원래 그3.15 부정선거로 인한 그때 당선됐을 때 대통령 취임은 그 당시 제1공화국 때는 대통령 취임일이 8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고정되어 있었는데, 자, 8월 15일 그 이전에 하야를 했어요. 그러면 제3대 대통령 임기도 못 채우고 내려왔단 얘기예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는 해줘요.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해줘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래서 저도 이승만한테는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예의상, 법적인 예의예요. 이건 법적인 예의로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쓰는 거예요. 이승만은. 그런데, 박근혜 씨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우를 쓸 필요가 없죠. 박근혜 씨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여서 파면했기 때문에, 이는 박근혜 씨는 그날부로 전직 대통령 칭호를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한테는 전 대통령이라고 칭호까지 붙여가면서 법적인 예우를 한 거예요. 이승만은 최소 법적인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립현충원에 묻혔죠. 그 프란체스카하고 둘이서. 그리고 박근혜 씨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명박 씨는 일단은 1심에 따른 실형을 살았죠. 지금은 뭐냐, 그 보석은 허가했는데 사실상 가택 구금 상태죠. 자, 가택 구금. 일단은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이명박 씨도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요. 자, 15번. 가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아, 전두환, 노태우 다 당연히 전 대통령 예우 없는 거 알죠? 전두환 씨. 전두환 씨 지금 광주에서 5.18 재판 진행하고 있죠. 초등학생들이 전두환은 물러가! 뭐 이러고 있잖아. 자, 15번 갈게요. 자, 우리 민족에 적용한 치안유지법을 풍자한만하다. 무단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통치 방식을 이른바 문화정치로 전환을 했는데, 경찰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는 등 탄압은 더욱 강화했다. 라는 게 있어요. 자, 가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망이 망소위에 봉기는 고려시대 후기고요. 서울올림픽대회 1988년, 경복궁 중건 1800년대 조선 말기, 그리고 황토영 전투 승리는 1894년이에요. 그래서 삼미증식계획. 삼미증식계획을 실시한 거는 이 문화통치 시기에 이제 일본이 군사적으로 진출할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2년에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죠.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민족말살정책을 들어가죠. 자, 16번. 가에 대한 설명. 외교권을 뺏겼어요. 을사득약. 가가 을사득약이에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원인이 바로 이 을사득약이었죠. 4번. 2014년에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가 그거였는데 17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 살림 내 것으로 등의 구호를 내세웠고 전국으로 확대 그 조만식 등이죠. 자본가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비판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산품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신토불이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 밤 유후 네 뭐 그렇다고 해요. 자 18번 그 유관순 열사가 나왔네요. 근데 이때 여기 자료 사진에 나온 거는 이제 고문은 후유증으로 몸이 좀 부어 올라와 있었을 때래요. 자,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3.1운동의 학생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고등학교죠. 이화여자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참여해서 독립운동이 화제 고등과였어요. 고등과 1학년. 그래서 만세운동 천안 아우네장터에서 음력 3월 1일에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 그리고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 옥중만세 시위 주도 일제 혹독한 고문 후유증으로 순국. 그래서 원래는 7년형을 받았었는데 감형이 됐었어요. 1920년 4월에 일제의 경사가 있어가지고 형량을 다들 감형을 해줬어요. 다들 감형해줘가지고 그래서 감형해줘가지고 그래서 이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수입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100주년 맞이해서 나온 문제죠. 자, 19번. 5월 10일 총선거 결과로 구성된 국회 개원식 사진. 국회의 활동, 교정도감, 이거는 고려 최씨 정권이고요. 홍범 14조. 홍범 14조, 이거는, 네. 조선 말기 때고,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 광무개혁이고요. 교육 입국 조서. 그리고 반민족 행위 특별법이 있는데, 제정은 했어요. 5번이에요. 근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은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영화 암살을 보면요, 그때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꼬집으면서 그때 전지현 씨가 뒤늦은 암살 명령을 수행한다 하면서 탕탕탕 쏴서 죽였죠. 참고로 그 암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전지현 씨가 이제 첫째 아기를 가졌었죠. 자,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 남북 7.4 공동성명인데요. 이때는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했죠. 이때는 정보부장이 갑이야. 이때는 정보부장이 갑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때 직통 전화가 개통은 돼요.
지금도 직통전화 쓰잖아요? 직통전화 지금 개통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다이렉트 통화도 할수 있어요. 교환대를 통해서. 자,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6월 그6.15 공동선언 2000년에 채택된 거고, 개성공단도 그때 2000년대 조성된 거, 채택한 거고.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이때 표방은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 뭐 그랬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보기를 끊고 그 뭐냐 여기서 다시 보기를 좀 끊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사인데, 동아시아사는 그 우리 교육과정 때 없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만 그냥 보는 컨셉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그 이상은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아마 동아시아사는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힘들 거예요.